안녕하십니까. 임성일입니다. 아, 굉장히 그 순박하세요, 인상이. 아, 예, 저 그런 소리 가끔 듣습니다. 예. 그리고 연예인답지 않으신 그런 부분도 외관상으로 굉장히 친근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 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니요, 칭찬 예. 맞습니다. 좋아요, 저도.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청 좀 청자켓인가요? 네. 예. 예, 거기에 이제 연예인 끼를 조금 좀 넣으신 것 같고. 아, 제가 이제 프로필을 뵀는데요. 공무원으로 30년을 재직을 하셨네요. 예. 어떤 분야를 하셨어요? 검찰 수사기관에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계예요. 네, 수사관. 네. 아, 전화번호 좀 확실히 좀 받아놔요. 앞으로 좀 잘 친해져야 될 부분이 없잖아요. 예, 많이 친해요. 예. 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을 그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개인의 어떤 법무사 현재 법무사 일을 또 보고 계시네요. 예, 예, 법무사 지금 개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 성남 쪽에 사고 계시네요. 네, 그 모란역에라고 예. 거기 있습니다. 예. 집에 가까워요.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임성일 법무사 검색하시면 이제 예, 나오겠네요. 예, 예. 나오고요. 자,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그러면 방송 부분에 좀 문제가 되는데. 아, 그런데 그 음반 활동 음반을 내신지는 좀 되셨네요. 2016년도 말경에 예, 내셨네요. 그때 이제 공무원 퇴직하고 네. 나는 병관이야 그거 있었는데요. 네. 제 후배가 와가지고 예. 뭐 자기도 음반 내는데 한번 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판소리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판소리 네,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내 이 나이에 뭐 했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그게 머리가 맴돌아요. 그래서 사실 내게 됐습니다. 꽂히셨구나. 예예. 예. 꽂혔어. 꽂혔어요. 예. 자, 그래요. 그 법무사 일을 그렇게 이제 현재 법무사 일을 하고 계시면서 예, 예. 음반을 내서 이제 그 가수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예. 또 판소리를 또 배우셔서 또 대회 나가셔서 우승도 하시고. 예, 판소리 좋아합니다. 아,
야, 우리 이제 나중에 방송할 때니 좀 이렇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라도 판소리 한번 좀 모셔봐야 되겠네. 예예 예. 그 책도 내셨어요? 아 예, 제가 이제 그 검찰에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하면서 이거저 하면서 예. 느낀 바대로 이제 생활하면서 했던 거에서 그 썼습니다. 그 생명이 빛나는 순간이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수사를 하면서 아니면 뭐 그동안에 겪었던 거 제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수필로에 냈는데요. 그 수필 집은 생명이 빛나는 순간이고 또 전자책으로도 냈어요. 네. 아버지의 아버지 유산. 유산이라고. 그런데 네. 그게 의외로 사람들이 읽으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 제가 보면은 재밌는가 모르겠지만. 예. 그 그러면은 이 이제 생명이 빛나는 순간은 이게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아예 아, 쓰셨어요. 한번 예.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저 전일이 부장한테 하나만 좀 줘보세요. 예예. 예. 궁금한 점들이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불러 주셨던 노래가 이제 하루 이틀이라는 곡이죠, 이게. 예, 예, 예. 네, 하루 이틀 본인이 또 직접 또 가사를 또 쓰셨고. 예, 제가 글을 좀 쓸 줄 알아 가지고 그냥 예. 썼습니다, 그냥.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들려 주실 노래가 이제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인데, 예, 예. 이 노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CD에 들어 있는 노래네요. 예, 예. 예. 그 이 굉장히 CD도 이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저 CD도 굉장히 있고 친근감이 있어요. 친근감 있고 보통 이 사랑 표정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임성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이 굉장히 크시다는 얘기. 아 예 그렇습니까?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면 어떠하리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내 청춘도 가 할 일도 많은데 속절 없이 세월만 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세월아 가지를 마라 잠시 잠깐 쉬어가면 어떠하리 세워라 세워라 잠시 잠깐 쉬어가면 어떠하리 잠시 잠깐 쉬어가면 어떠하리
이 노래도 굉장히 경쾌하네요. 네, 제가 데뷔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 조금 그 이 템포가 본인한테 이렇게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앉아서 노래하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서서 노래하면 거기 음악에 맞춰가지고 율동이 좀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처음에 그때 발표할 때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네. 율동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네. 부르는데 별 애로 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이 본인 생각인지 어쩐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한번 읽어봐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오늘 유난히 편안합니다 제 마음이. 왜 편안해? 유난히 편안합니다. 네, 그냥 큰 형님 같아서. 예, 유난히 편안합니다. 제가 이제 인상이 되게 편안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아, 높이도 편안하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직업에서 이제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쌀집 청각 조심해. 네, 조심하라고. 근데 그 이제 30년 동안 이제 재직하시다 그만두시고 나서 이제 판소리를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판소리는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제 아, 많은 가수분들이 배우길 참 원해요. 또 그 판소리를 또 우리 그 고유 민속을 전공했던 분들이 그렇죠? 아, 굉장히 가요계에 나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뭐 유진아 씨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예, 그렇게 예, 되고 예. 요즘에 또 근래에 또 나오는 또 이렇게 송가인 씨가 좀 예, 또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래를 음반을 내기 전에 판소리를 접하고 또 내지는 음반 내고 나서도 또 판소리 쪽으로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는 그 5회 6회 대한민국 전통 예술 경연대에서 우수상을 또 이렇게 수상을 하시고 또 18년대에서 또 특별상을 또 이렇게 받으시고 예. 또 판소리 보존회에서 또 세종제 전수자라고 하신 세종제는 어떤 거죠? 판소리 그러니까 세종제. 우리나라의 그 사단법이 판소리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춘향가입니다. 춘향가. 춘향가. 네, 춘향가를 제가 이제 전부 다 받았다는 거죠. 전부 다 싹. 아, 우리 그 옛날에 그 최은 선생님께서 불리셨던 노래죠. 예. 당신은 몰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운 밤
잊을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임성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01장의 수필 부분에 대해서도 101장에 출품하여서 우수상도 또 받으셨고 그러면은 이제 이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그 조사도 하시고 또 그러다 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또 들여다보고 이러잖아요. 네. 예. 그 하다 보면 정말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동정심도 가고 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글들을 전부 해서 적어서 이제 낸 것이 생명이 빛나는 순간이라는 책을 네, 이제 발간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수사하면서 아니면 살면서 기억이 나는 사람들에 대한 걸 썼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이 생명이 빛나는 순간은 책은 좀 많이 좀 나가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남들 많이 나눠줬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많이 좀 느끼고 긍정적인 쪽으로 인생이 좀 많이 좀 변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이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걸 많이 그도 내용도 나오고 예. 또 의외로 재밌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 보긴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수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법무사 일도 보고 하시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음반을 내긴 하셨지만 이렇게 그 가수 쪽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시죠? 네. 예, 그리고 또 법무사 일 하시면 돈도 많이 버시죠? 언제 한번 맛있는 거 한번 아니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예.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행동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기간 내 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해보고 싶었거든 아니 해보고 싶어서 지금 버킷리스트. 겁니다. 버킷리스트를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수도 오고 판들도 오고 네. 책도 내고 앞으로는 아마 방송도 한번 해볼까 인터넷 방송 유튜버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걸 나이 먹어도 시도를 해본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사실은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예. 어떤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아니 언제 하면서 이렇게 또 익혀지고 하는 것이죠. 익혀지고 하시는데 아무튼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이렇게 잡으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건강도 챙기시고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쭉 살아 오시면서 느끼셨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베풀어 주시면서 또 예. 예, 하시려고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이게 법무사 일이나 이렇게 노래하는 일도 놓고 보면은 남을 도와주면서 예.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이렇게 본인의 또 생활을 예, 뭐 그것이 예. 어떤 뭐 영리 목적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마음에 예. 느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배운 거 남들보다 잘하는 부분에서 남들한테 좀 더 알려줘가지고 좀 사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노래가 이제 그리움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도 본인께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노래네요. 아, 이 곡은 제가 이게 대학 다닐 때니까 한 30~40년 됐죠. 그때 아마 가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까지 1번인가 1회인가 그때 했거든요. 아 대학까지. 예. 예, 지방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예. 그 다 출연을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실제 출전은 못했어요. 이제 맥혀줬다가 이번에 노래 음반 내면서 그 그리움이라는 노래를 한 만들어 갖고 그대로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출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엔딩곡을 들으면서 우리 임성일님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Good.